여러분 일출봉입니다. 이거 한 번 한 대에 17만 5천 원짜리. 와, 너무 맛있어요. 화이트 해장국 작살이네. 대박. 와. 여기는 하와이 쪽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금 석양이 슬슬 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또 이제 제주시로 한 시간 정도 달려갑니다. Let's get it on. 자,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우리 고세호 코피디가 정진욱에게 전화해서 표를 끌어줬습니다. 오라고. 근데 정진욱은 뻥인 줄 알고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진짜 비즈니스로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막 대한항공으로 끊었기 때문에 보내줬을 때 그걸 정진욱이 올지 지금 한 시간 남았습니다. 마침 정진욱 집이 김포 쪽이나 마곡나는 한정거장이에요. 5분 만에 지하철 타고 가서 바로 타고 오면 되는데 올지 8시 정각이 8시 지금 현재 시간이 7시입니다. 7시 7시 다 했어요. 6시 53분인데 8시 잘 전화해보세요. 잘 전화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전화할게요. 불량이에요. 야. 네. 8시 출발 대한항공 비즈니스로 끊었다. 8시면 안 되나 이거? 뭘 안 돼? 마곡나루라며. 아, 지금 만났어요. 이거 한 번 안 돼? 17만 5천 원짜리. 에? 한 번 안 된다고. 8시면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거? 빨리 환불해야 됩니다. 환불. 자, 제주도 지금 제주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고PD하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숯불 닭갈비 돼지갈비 서서방 숯불 닭갈비. 아, 지금 친구가 운영하는 데입니다.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서서방 숯불 닭갈비인데 진짜 맛있어요. 어? 왔어? 아, 너무 맛있어요. 한이 갈립니다. 아, 제 친구네 집인데 서서방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서서방. 안녕하십니까. 야, 서서방.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주도. 오늘 마무리는 친구네 가게 서서방에서 마무리합니다. 에헤이. 자, 정진욱과 반역이 왜 있어? 어제 제주도 갑자기 밤에 달려온 정진욱입니다. 타고 온. 비행기를 저녁 밤에 갑자기 타고 온 정진욱. 그 여기를 봤더니 조식 불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조식 있어야 되는데. 세원의 감자탕. 아, 세원의 해장국을 가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저희는 아침 겸 점심 세원의 해장국 먹으러 갑니다. 맛있겠죠? 예. 그거 아니야? 네? 뷔페? 급해잖아 보통. 자, 제주도에 급하게 온 정진욱 씨. 정진욱 씨는 네.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아, 낭만과 휴양의 고장. 오, 제주 새우 해장국이네요. 오, 정말 맛있다. 이거 없어 이해가 돼. 오, 야, 제주 새우. 세영 이름 대고 가면 되니까 뭐. 아, 갈비 소갈비 해장국 작살이네. 에이, 봐도 와. 다 뭐라고요? 아니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역시. 아, 예. 고세호 해장국. 예, 고세호 해장국 맛있어요. 소갈비. 거짓말하게 됩니다. 네. 야, 뭐라고요? 에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잘 났어. 그죠? 야, 이게 소편육이야, 소편육? 근데 지금이 더 보기 좋긴 하죠, 지금 얼굴은 저는. 아, 네. 여러분, 소편육이면 소편육. 그죠? 소로 배만. 편육을 만든 거예요. 대박이지?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 데펴버렸잖아. 냄새 나지. 요거?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고세호가 만들었어요. 고소하게 고세호가. 고세호 PD가
운영하는 고세호 새호 제주새호입니다. 제주새호. 제주삼다. 제주새호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주새호 소.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요? 제주새호. 내가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 진웅이가 자랑해줘. 예. 아 이게 그 3대째, 아 3대째가 아니고 3개째 내려오는 식당이거든요. 그죠? 서울에도 있었고요. 지금 제주도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네 개가 있지. 네 개가 있어요. 뭐? 예. 돈 많이 벌었네요. 제주새호 화이팅. 야. 여기 바로 이호태호 해수욕장. 태호 해수욕장입니다. 이호동. 돌하루방. 무사 여기 서 있을까? 야, 저기 수영하네? 진우가 수영한다. 네. 서핑을 하네, 여기서. 바람은 선선하게 불긴 하는데, 햇볕은 따가워요. 작고 뜨거워. 여름 아닌, 뭐,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단계. 수영하긴 좀 춥지 않을까 싶고. 정진호 씨 요즘엔 어때요? 네, 여러분들 출차사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네, 자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는 제주시 1호가 아닌 2호. 여기 태호 이렇게 해서 2호와 태호가 만나서 2호 태호 해수욕장. 예,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뿅. 나라, 오유 불이 여기 빛나. 아로하, 아로. 이정 씨.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하와이 쪽입니다. 예. 하와이 쪽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가기 때문에. 예. 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한국 분들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다 어디 갔죠? 네, 이곳 하와이는 한인 사회가 되게 잘 형성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한인들끼리의 모임, 그리고 한국 차, 뭐 한국 음식, 한국 양말, 신발 모든 게 들어와 있어서 거의 뭐 하와이 안에 있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와이에서도 영업 중이라고 써놓나요? 아, 저기 옆에 그 한수만 보니까. 네. 하와이 유명한 갈치인가 봐요. 하와이에는 유명한 갈치가 있습니다. 예, 다금바리 갈치 뭐 이런 게 써 있네요. 예. 갈치 뭐. 혼자 오세요. 예. 혼자 오세요. 무사마시에요. 무사함수가. 예, 아무튼 하와이에 또 이렇게 또 많은 현지분들의 언어를 들어봤고요. 하루방에 있는 거죠. 원래 이틀방이었어요. 네, 나이스 미디어. 혼자 오세요. 뭐라 빠가네? 아 예. 출차사 여행의 즐거움을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 한번 서있으면 돌릴게요. 한번 돌릴게요. 공항철도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컴백홈. 이렇게 해서 제주도 여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죠. 안전한 무사 귀환. 제주도에 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또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